피아니스트 김상원 씨의 연주로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환상 소품집 작품 번호 3번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어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리사이트 때도 박수 많이 받으셨다고. 박수랑 그리고 평을 많이 받았어요. 평. 어이, 평. 이제 그만 멋있어져라 뭐 이런 평들이요? 아니요. 예. 새로운 김상원을 발견했다. 아, 새로운 김상원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평인데요. 김상원 씨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곡이 굉장히 장대하고, 예. 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 곡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로 라흐마니노프 초기 작품을 찾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뭐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1, 2, 3번 아니 뭐 특히 개인적으로 콘체르토 3번에 좀 3번 1, 2, 3악장에 좀 관심이 가 있었긴 했는데 네. 그러다가 약간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솔로 작품으로도 약간 고개를 돌려보면서 라흐마니노프 초기 작품은 어땠을까 하면서 OP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다가 OP 3번을 딱 만났어요. 환상 소품집 만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은 거는 그 3번의 두 번째 곡인 프렐류드하고 네 번째 곡의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통통 튀는 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곡인 세레나데. 네.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두 번째 프렐류드하고 다섯 번째 세레나데가 화음이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나와요.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의 벨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하죠. 네, 모스크바의 종이라고.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본인이 흥미롭게 호기심을 갖고 있던 라흐마니노프와 마주했는데 근데 또 알고 보면은 김상원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독주회를 하기 전에 본인만의 어떤 선곡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 곡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많이 연주되는 곡보다는 덜 연주되면서도 사람들에게 처음 다가가지만 인상 깊게 남는 그런 곡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좀 나름 유명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선곡의 기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가들까지도 연주해서 녹음해서 올린 곡이라면 굳이 제가 연주를 안 해도 충분히 연주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 그 연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네. 예. 근데 뭐 그 다른 동료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는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아, 굳이 내가 저 곡을 연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악보 읽는 과정이 되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네. 그 어떤 하나의 곡을 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실증을 안 낼 자신이 있는가 지루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걸 한 번씩은 꼭 물어봐요.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은 악보나 새로운 곡을 고를 때 굉장히 남들보다 더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 인생이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악보 읽는 게 좀 읽고 외우고 음악 만드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은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좀 약간 중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곡 하나를 고르는데 인생의 어떤 중대한 결정 내린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김종훈 선생님은 어떠세요? 곡 고르실 때 기준. 네, 저 얘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예. 네, 잘 선택해야죠. 왜냐면 저희는 악보를 정말 한 곡 익히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다시 버리고 그러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예. 충분히 그 저 얘기는 너무나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 김상원 연주자가 현재 앙상블 조이너스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피아노 듀오 새벽별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듀오 피아노 그룹에서 호흡을 함께 맞추는 누군가요? 심은별 누나라고 있는데요. 뭐 나이까지 뭐 그렇게 밝히실 필요는 없으시고 예. 심은별 피아니스트의 잠깐 그 인터뷰를 좀 따봤습니다. 워낙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도 그 피아노계에서 참 아름다운 듀오로 활동할 것 같다는 그 예상이 많이 드는데요. 뭐 몇 개의 답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덕영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만나면서 친해지게 됐고 오랜 친구로 지내다가 김상원 씨의 제안으로 듀오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서 팀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듀오 새벽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피아니스트지만은 한 명은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비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2019년에 창단 연주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또 그 새벽별 연주를 하다가 독특하게도 첼리스트와 만나면서 예. 이 서양 음악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구성인데요. 두 대의 피아노와 한 대의 첼로가 함께한다. 예. 첼리스트 김어령 씨 만나면서 좀 독특한 구성 속에서 새로운 앙상블을 만들게 된 게 조이너스 앙상블이죠. 아, 첼로랑 더해서 바이올린 둘하고 플루트 하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영입을 계기로 뭐 플루트, 네. 바이올린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맞습니다. 네. 예, 좀 독특한 구성이 돼 가지고 예,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자면 독특한 그런 앙상블이 만들어졌는데요. 심은별 씨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팀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악보라고 합니다. 예. 악보여서 좀 새로운 곡들을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쯤에서 그 김종훈 선생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음악가들이 처음 곡을 접할 때, 예. 보통 악보를 읽어가면서 그 음악을 처음 익히기 시작하는데요. 좀 첫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글을 읽을 때는 점자를 이용하잖아요. 네. 악보도 마찬가지로 점자 악보가 있어요. 근데 그 점자 악보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점자 악보를 그러니까 원래 악보를 점자로 바꾸는 작업도 늘 충분하지가 못해요. 점역을 의뢰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렇게 봐도 점자 악보가 워낙 어려워서 이제 악보를 보면 오선에 음표가 기록이 되고 그 음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악상기호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이 기록이 되는데 네. 그것을 점자로 옮기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고 굉장히 또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단원들도 주로 이제 음표만 간신히 본다든지 네. 그런데 의외로
그 컴퓨터 미디 그 작업을 해서 음원으로 해서 듣고 외우게 하면 어차피 이제 음표 악보 보는 거 점자 악보 읽는 거보다 좀 더 편안하게 또 읽고 이렇게 빨리빨리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음표들은 그렇게 음원을 통해서 얼른 익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악상이라든지 또 현악기에서는 그 활 방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음길이라든지 아티큘레이션 뭐 보이지 않는 준비들이 많죠. 네, 예. 그런 것들은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또 파트 연습을 통해서 또 얼른 이렇게 또 지도를 하니까 어려운 악보들도 어느 정도 빨리 또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하는 예, 그런 노하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약간 우문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다 더 체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그 비장애인에 비하면은 그 악보를 익히고 연주의 완벽도를 높이는 과정이 한 네. 몇 배 정도 더 오래 걸립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일단 그 비장애인들이 겪지 않는 과정이 하나가 있죠. 그 악보를 외워야지 연습을 하니까 네네. 그 외우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수정하고 하는 또 그런 시간들도 또 계속 꾸준히 필요하고요. 네. 그 곡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내내 좀 자주 또 악보를 다시 봐야 돼요. 네. 원래 그 완성도 있게 곡을 완성하려면 그래서 좀 근데 이제 그 목표가 정말로 100% 완성도를 높이느냐 네. 이런 목표를 가졌다면 상당히 정말 몇 배의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겠죠. 약간 마음을 살짝 접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완성을 위해서 예, 좀 과정이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점자 악보를 본다든지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음악을 뭐 100점짜리 음악 하지 말고 우린 뭐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그냥 70점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앞서 김상원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시피 그 한 곡을 고르는 과정이 이 곡이 정말 내 인생과 함께 꾸준하게 지속돼야 될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더 그 중요도에 더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곡을 통해서 나 역시 지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여러분들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과 또 이 두 분께서 연주하는 음악에 대한 소중함은 좀 이러한 점이 있어서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의 감동 또한 역시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그 두 분을 위해서 한국장애문화예술원이 준비한 좀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께서. 예. 근데 그냥 보통 인사가 아니고 또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음악으로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시간인지 기대되시죠? 예,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두 분의 연주로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마련한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 아티스트 토크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음악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종원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상원 씨 두 분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 곡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인사를 했네요.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 뭐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사랑의 인사가 이제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방금 만난 사랑의 인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엘가는 아시다시피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이 곡을 작곡했었잖아요. 그 매일 보는 사랑이에요. 네. 근데 부인이 8살인가 많죠? 그래서 늘 부인에게 엘가가 많이 의지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고 실제로 이제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거의 창작 활동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정말 그 사랑 플러스 감사가 포함된 인사가 아닐까. 감사의 인사. 그렇죠. 네. 감사가 포함된 사랑의 인사고. 네. 그래서 저나 우리 김성원 연주자처럼 장애를 가진 음악가가 정말 음악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물론 자신의 노력도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수많은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감사를 담아서 또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에서 곡을 골라봤죠. 예. 음악 이렇게 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늘 선곡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네. 매번 힘든 과정과 함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비장애인 예술가들이라 할지라도 무대를 준비하다 보면 늘 힘든 시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런 슬럼프 앞에서 뭐 본인만의 어떤 극복 처방전? 예,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저는 공부할 때 네. 그 굉장히 심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네.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심한 슬럼프를 겪었는데 선생님께서 위로를 해 주셨어요. 또 제 전공 선생님이 아닌 또 첼로 선생님이 누구든지 겪는 거라고 슬럼프는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음악가가 되려면 누구든지 겪는 슬럼프라고 그걸 이겨야 음악가가 다 되는 거고 얼마든지 너도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용기를 얻고 다시 또 도전을 해서 이어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정말 그 간단한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슬럼프를 누구든지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한테 안 해줬구나. 그래서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말 용기 날 수 있는 말 한마디 또 아끼지 말고 꼭꼭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네.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공부하셨을 때라.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청년일 때네요. 네. 유학 가서 독일 유학 가서도 사실 또 큰 슬럼프를 겪었었는데 이제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고 그 바이올린 현과 활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절하고 네. 연습하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연습 과정에서 그거를 제가 못하니까 굉장히 섬세한 표현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바이올린 왼손으로 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활을 켜잖아요. 네. 왼손의 현을 잠깐 오른손 그 활하고 줄 위에 얹어놓고 더듬어가면서 곡의 부분 부분에 활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미리 오른손을 먼저 익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해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를 또 이기고 예, 그렇게 극복을 했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예, 주위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본인이 딱 듣고 힘을 내야 또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상원 씨도 뭐 그 방금 전에 김종훈 선생님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십니까? 평균적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네. 공부하는 게 아니면 일하는 게 어떤 범위 이상으로 되지 않으면은 약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좀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막 불안하고. 예, 네, 불안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만두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던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이너스 앙상블 곡이 킬 때 편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주 나흘 전인가에 곡이 도착한 적이 한번 있어서 되게 급하게 읽어야 됐던 네. 적이 있었는데 아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런 일까지 겪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면서 다행히 그 앙상블 연주는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생각했던 게 어떤 최악으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막 고난의 그 직면에서 해결했다는 게 좀 예,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러운 적이 한두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악의 고난도 나에게 올 수 있고 그걸 예, 인정 내가 지금 그만큼 뭐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이렇게 네. 슬럼프인 것 같다 하고 인정하면서 그 가능하면 좀 이제 급할수록 돌아서라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슬럼프일 때 예. 슬럼프에다 생각될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예, 한 가지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네. 예.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고 그 본인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그 여유를 가지고까지는 좀 오버인가요? 최대한 그 차분하게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하던 걸 계속 반복해도 그때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앞으로 못 나아가도 괜찮아요. 예, 그동안 잘 해왔던 게 있으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자신들한테 괜찮다, 힘 안 내도 돼, 쉬어도 되고 아니면 연습을 그 뭐 어제만큼 그저께만큼만 해도 충분해 하고 네. 예, 그 위로하면서 며칠 또 지내다 보면은 어느새 슬럼프를 넘어서 수준이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또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장애물이라는 것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또 담담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본인이 알게 모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나 하는 뭐 이러한 이야기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그 토크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김종훈 선생님부터. 아, 내년 2021년 그 좀 요즘은 그 공개적인 연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깊이 있는 작품들을 좀 이렇게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녹음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 그 연주자로서의 방향도 네. 좀 설정해서 노력을 좀 해보고 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연주하신 바흐 샤콘이 그러한 작업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굉장히 깊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인정하잖아요. 예. 또 한 명의 팬이 생긴 순간입니다. 김상훈 씨는 내년에 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독주회 아니면 뭐 실내악 연주회라든지. 보통 평상시 같이 어떤 장엄한 계획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공연 대관을 잡거나 공연 일정을 세우는 거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 아마 그 독주회건 앙상블 조이너스건 뭐 새벽별이던 아마 그 이후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김종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반기 하반기 주력한 게 딱 어떻게 보면 나뉘어지죠. 상반기는 네. 나를 가꾸는 거, 다음 공연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저 네. 연습하는 그 총 과정들이 그 다음에 공연할 걸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 기대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깊이 있는 공부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내년에 그 각자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누구는 깊이 있는 그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무대를 준비해 나갈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티스트 토크 음악의 시공에서 손끝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연주라는 제목으로 두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 이야기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 끝났는데 내년의 계획이 마지막 인사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김종훈 선생님은 영상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연주를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겠고요. 우리 또 김상훈 씨는 무대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예, 상반기에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내악, 독주, 피아노 듀오 하반기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여러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뭐 여러분들 뭐 행복하시라고 우리 뭐 마지막 인사 예 안녕히 계십시오 외치면서 예 오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큰 목소리로 끝 인사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